모두모그 황금무기는 그냥 황금으로 덮어버렸는데요 아예? 베타에서 황금무기 구매하면 오버워치 1에서도 사지나요? 황금무기 낀 스킨 중에 난 이게 제일 맘에 든다. 오히려 황금무기 샀는지 안 샀는지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 2 베타가 나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죠. 그 중에 제 개인적으로 크게 체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황금무기 디자인이었거든요. 뭔가 색감이 조금 더 매트해지고 고급스러운 금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급스러운 황금빛이 돕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새로 도금된 황금무기들을 싹 다 살펴보면서 최고의 최악의 황금무기 뽑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렛츠고 가봅시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고의 최악 뽑는 조건을 또 기준을 세워야겠죠? 첫 번째, 오버워치2에서 얼마나 자주 쓸 영웅인가? 내가 황금무기를 샀으면 집안에 모셔두면 안 되죠. 또 자주 쓸 영웅이어야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얼마나 이쁜가?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뭐 마음대로.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둠피스트. 이 몸 자체가 황금무기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쳐줘야 돼? 사실 이것까지 치면은 둠피가 최고의 황금무기잖아. 그쵸? 이거 포함하면 둠피가 최고의 황금무기인데 지금 리그나 컨텐더스 어웨이 스킨 끼면은 온몸이 황금으로 뒤덮이는데 이거는 무조건 최고의 황금무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황금무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생각보다 둠피트 주먹은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자주 쓰는 스킨인 정장이랑 같이 껴봐야죠. 아 정장이랑 꼈을 때 진짜 깔끔해. 이 정장에 어울리는 황금빛이랄까? 예전 황금무기는 너무 유난 떨어졌어. 아 야 나 황금무기 샀어. 약간 그 옛날 미국 래퍼들 악세사리 치렁치렁 한 것 마냥 그쵸. 철권포도 황금색으로 바뀌네요. 이게 살짝 디테일함이 있네. 둠피스 황금무기는 뭐 바로 최고의 후보에 올릴만 하죠. 이쁘고 자주 쓰는 스킨이랑도 잘 어울리고 대세 영웅도 됐고. 다음 라인하르트. 아 이 황금 진짜 깔끔하고 이뻐. 라인하르트 같은 친구들은 또 황금무기가 가치가 있는 게 더 커 크고 굵기 때문에 내가 아 황금무기를 샀다 라는 이 만족감을 더 줘요. 똑같은 금액 내고 샀는데 이만큼 황금 얻어갈래? 이만큼 황금 얻어갈래? 하면은 당연히 이만큼이죠. 착용했을 때의 모습 잠깐 봅시다. 와 진짜 황금무기 이쁘게 뽑혔어.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방패도 뭔가 황금빛이 금가루가 딱딱딱딱 뿌려져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네,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요. 근데 아, 뭔가 라인하르트는 그냥 이전 버전이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해. 그쵸? 그래도 이쁘긴 하고. 다음 레킹볼. 아 일단 이 그래픽 자체가 좋아진 게 딱 봐도 티가 나잖아요. 무기만 봐도 이 레킹볼 황금무기 봤을 때 와 진짜 잘 뽑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너무 쫌생이같이 티가 안 나. 아니 사실 이 공도 그냥 황금공으로 바꿔주면 안 되나?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황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또 좀 칸이 너무 널널한 걸로 봐서 황금 무기 말고 뭐가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든 좋습니다. 뭐라도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블리자드 사랑합니다. 다음은 로드오그. 와 야 잠깐만 로드오그 황금 무기는 그냥 황금으로 덮어버렸는데요 아예? 와 갈고리도 그냥 완전 황금이야. 와 이건 진짜 하나 갖고 싶다 갈고리. 어 로드오그 이 팟지마리 황금무기 은근 이쁜데? 약간 플렉스한 기분. 야 너는 저 황금총에다가 저렇게 스티커를 붙여? 대정신이야? 약간 요런 느낌. 로드오그도 바로 최고의 후보에 올립니다 라고 할 뻔. 로드오그 지금 영웅평가 중에 최악입니다. 사도 쓰질 않아. 쓰질 못해. 욕먹습니다. 로드오그 평가가 좋아지면 다시 고려해볼게요. 다음 시그마. 아 고안 두 짝 황금 고안. 그냥 담백하네요 되게. 근데 이건 약간 그 어르신들이 이거 손에서 갖고 노는 거 뭔지 아세요? 딸그락 딸그락 호두 두 개. 사실 시그마도 호두 대신에 뭐 갖고 놀지 하다가 이걸 개발한 거일 수도 있어. 네 제 소리였고요. 다음 볼게요. 오리사. 짜자잔. 아, 이게 황금 무기지.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황금 무기지. 아 근데 조금 오리사랑은 안 어울린다. 어울리는 스킬 찾아볼까? 아 산이랑도 안 어울려. 역시 확실히 황금은 이런 검은색 스킨이랑 잘 어울린다 그쵸? 딴소섬유랑은 또 잘 어울리네요. 봉고는 어떤지 한번 볼까? 봉고도 한번 구경. 아 생각해보니까 봉고가 사라졌네? 잠깐만 이거랑 잘 어울리는데? 불멸자랑? 잠깐 불멸자 황금 무기 빼면 어떻게 돼요? 똑같네요. 안 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윈스턴 볼게요. 아 윈스턴 황금 무기는 좀 신경 썼네 블리자드에서. 그래도 기존 오버워치 영웅이라고 대접 좀 해주네요. 어 근데 이쁘다 이거는. 안쪽에 있는 파란색이랑 좀 잘 어울리는데 이 노란색이랑도. 얘는 뭐 무기 들고 있는 승리 포즈가 없어. 아 근데 원숭이랑 황금이랑 좀 안 어울리는데? 이 질감이 들지 않아? 다음 영웅 자리야. 제가 오버워치에서 제일 먼저 산 황금 무기거든요. 아
이쁘게 뽑혔어. 디테일에 아 기존 오버워치영웅들부터 좀 이렇게 황금무기 신경 써서 해주고 있나 보네. 어, 잘 어울려 자리아랑. 그죠? 게다가 커. 자리아 키만해. 게다가 요즘 오버워치2에서 자리아 평가 좋습니다. 그리고 내 모스트 영웅이다. 최고의 후보 안 올라갈 이유가 없죠? 다음 디바. 어 탱커 중 마지막이네요. 아 디바 황금무기 지금 낀 거거든요? 야 디바 황금무기는 이거 뭔가 짝퉁 갖다 박아놓은 거 같은데? 어 송하나 권총도 짜가 같아. 골드런 장난감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봐봐 이거 봐봐. 뭐 장난감 무기 같아 황금색. 디바 조금 최악일지도? 최악의 후보에 디바 올릴게요 탱커 중에서는. 다음 겐지. 아 겐지 또 황금무기 중요하거든요. 표창 이뻐요. 아 용검도 뭐 나쁘진 않네요. 그렇다고 특별하다고 할 것까진 없고 얼음망령 꼈을 때 황금무기가 이쁘잖아. 그쵸? 와 이건 좀 이쁜데? 와 이거는 좀 이쁜데? 야 요건 좀 탐난다. 판타지 소설 보면은 전리품으로 주는 황금무기 같은데? 아쉬운 거는 기본 스킨일 때가 확실히 너무 아쉽다. 기본 스킨 용검이 좀 아쉬워서 패스. 다음 리퍼 볼게요. 어우 리퍼 황금무기도 리퍼 영 자체가 황금무기가 잘 어울리게 나왔어. 여기서 구매하면 어떻게 돼? 베타에서 황금무기 구매하면 오버워치 1에서도 사지나요? 아니요? 선배 지금 얘기해요. 아 별론데? 반품 안 되나요? 아직 1분 안 지났는데. 착용하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 기본 스킨일 때는 다른 영웅들보다 자연스러워. 그쵸? 아 내가 리퍼 유저라면 황금무기 당연히 사야지. 요런 느낌? 그치만 나는 리퍼 유저가 아니다. 왜 샀지? 왜 샀지? 다음 메이. 근데 메이 총 자체가 황금이랑 잘 안 어울리게 디자인이 뽑혔어. 그쵸? 장난감스러운 느낌이 남아있어야지 좀 이쁜 것 같아요. 황금이 묻어나면은 별로야. 메이의 무기들은 딱 요런 뭔가 아기자기한 귀염뽀짝한 맛이 살아있어가지고 요게 회색 때 오히려 황금무기를 꼈을 때. 어 바스티온 황금무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식으로 바뀌네. 살짝 이질감이 드네. 내가 이게 자꾸 어디서 봤나 어디서 봤나 했더니 이거였어. 어렸을 적 개조시킨 탑블레이드 맞죠? 저 황금색 파괴력 강한 걸로 개조시켰을 때 딱 요런 느낌이야. 바스티온도 약간 개조시켰는데 세긴 세죠? 근데 어울리진 않아. 차라리 오히려 황금 무기만 따로 떼놓으면 이쁠 것 같은데 아니면 바스티온 전체가 황금이 되면 이쁠 것 같은데 약간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치과 갔을 때 임시로 씌워놓은 것 같아. 다음 소전. 아 소전은 황금 무기가 없어. 솔저. 아 또 솔저 황금 무기가 이쁘지. 기본 황금 무기도 뭐 나쁘지 않게 어울리긴 하는데 정장 꼈을 때 진짜 이쁜데. 그쵸. 정장이란다. 제복이랑 제복 스킨이랑 너무 잘 어울려 황금 무기. 행사용 무기. 다음 솜브라. 무난무난하네요 솜브라는. 시메트라. 시메트라도 풍덩 담갔어 용광로에. 이건 좀 별로네요. 너무 과한데? 애쉬. 밥이 궁금한데? 밥이 중요해요 황금 오늘. 오 일단 오, 야 이거 왜 이렇게 반짝여요? 너무 반짝이는데? 근데 눈부시겠다. 충격샷건 무난해요 이쁘죠? 다이너마이트 이쁘고요. 밥! 아... 밥이 진짜 자연스러워졌다. 황금밥이 자연스러워졌어. 깔끔하게 뽑혔네. 야 애쉬는 최고의 후보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플러스 3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심지어. 오우야 사극의 황금무기 깐지나는데? 묻혔는데 이거? 황금무기 낀 스킨 중에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바뀐 황금무기 색감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영웅인 것 같은데 애쉬? 애쉬 바로 최고의 후보에 올렸고요. 다음 에코. 바스티온보다는 괜찮네. 티가 너무 안 나 근데. 어쨌든 넘길게요. 무난무난하고요. 위도우메이커. 아 풍덩 안 담갔어. 위도우메이커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 깔끔하게 뽑혔죠? 백합이랑 잘 어울린다. 야 묻혔는데 이 황금무기? 너무 이쁜데? 이거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쵸? 아 백사 황금무기도 너무 이쁘고. 이것도 뭐야. 너무 황금황금하죠? 어 이거는 좀 무섭다 얘는. 캐리건도 무난하니 이쁘고. 와 위도우도 잘 뽑혔다. 역시 황금무기는 딜러야. 정크렛? 뭐야? 정크렛만 황금무기 약간 때깔이 이상한데요? 너무 누런데? 어 약간 황금황금하네 진짜. 왜 이러지? 왜 정크렛만 그러지? 아 이거 또 보여주려면 사야 돼? 또 샀어. 아 별로야 게다가 꼈는데. 에라이 에라이. 캐서디도 황금무기가 크지도 않지만 좀 작지도 않고 평균 사이즈에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어 요런 느낌. 어 그냥 깔끔하죠? 이런 컨셉 스킨이랑은 확실히 황금무기가 잘 어울린다. 오히려 블랙워치 이런 거랑은 또 잘 어울릴걸? 그쵸. 다음 토르비온. 토르비온 황금무기? 아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야, 이건 안 살래. 딱 봐도 별로라는 게 느껴졌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건 안 살게요. 저 토르비온의 이 귀염뽀짝한 컨셉이랑 황금목 어울리지 않아. 얜 얘대로 있어야 돼. 너무 그리고 성의 없어 황금무기가. 다음 트레이서. 트레이서 황금무기. 어, 이뻐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 잘 어울려. 와, 색감이 애쉬만큼이나 자연스러운데요. 되게 이 두 쌍이 또 원 플러스 원이죠. 트레이서도 황금무기 좀 작긴 하지만 황금무기 색이 이질감이 없는 게 중요한데 홍길동이랑은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기본일 때가 살짝 아쉽네요. 아, 근데 홍길동 트레이서 한정 깔끔하게 잘 나왔다. 근데 트레이서는 사실 그래비티 스킨이 그래피티 스킨이 질리거든요. 아, 그래피티 황금무기는 좀 별로야. 이 아래에 있는 스프레이 통이랑 별로 안 어울린다. 까비. 다음 파라. 아, 파라 황금무기도 신경 써줬어요. 근데 뭐 무난무난하고요. 그쵸? 한조 기본 스킨 꼈을 때 오 잘 어울려. 검은색과 황금색의 조화가 미쳤어요. 그죠? 황충? 와, 황충 스킨도 이뻐. 장군에게 하사된 황금 활 같아요. 악마. 오, 악마랑도 잘 어울리고. 힐러 볼게요 이번에는. 힐러 루시우.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벗겨졌어. 황금 무기가 그냥 황금만 칠한 거였어. 도금이었는데 벗겨졌어요. 아하, 황금 개구리 황금 무기 못 참지. 이건 또 깔끔하게 잘 나왔어. 오호. 아, 근데 기본 스킨이 너무 이상한데 왜 그러지 저거? 기본 스킨 황금 무기가 뭔가 하자가 있어요? 디자이너분이 혹시 칠하다가 아, 이번에는 루시우 황금 무기 작업해볼까 하다가 아! 커피 쏟아내고 막 닦고 ESC 실수를 딱 눌러가지고 아, 이제 다음 영웅 해보자. 아까 루시우까지 했었지. 그래서 메르시 황금 무기 메르시 황금 무기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거 같은데? 메르시 황금 무기가 어쨌든 볼게요. 와, 이뻐 메르시 역시. 그리고 잘 어울려. 기본 스킨이랑도 심지어 잘 어울려요. 카두세우스도 이쁘게 뽑혔고 승리의 여신도 좀 스킨 많이 끼죠. 오, 승리의 여신이랑도 잘 어울려. 야, 원래 여기서 승리의 여신 스킨 여기서 원래 불렀나요? 나 이거 처음 봤네. 야, 메르시도 이뻐요. 다음 뭐... 아...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근데 이 과학자 스킨 소매 걷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원 때보단 더 티나는데? 우리가 너무 기대감이 없었나? 아, 그래, 이게 모이라 황금무기였어. 기본 스킨 옷으로 하필 가렸어. 야, 이 소매 걷은 김에 아예 걷어버려. 더 너무 안 바뀌는데? 심지어 손톱도 안 바뀌는데? 야, 손목에 무기 달아놓고 이 손목 옷을 옷깃을 가리고 있으면 어떡해. 뒤에 통이라도 좀 황금색으로 바꾸던가. 모이라 황금무기 샀는지 안 샀는지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최악의 후보로 올리겠습니다. 대박. 바티스트 요런 느낌 좀 이질감이 드네요. 기본 스킨 꼈을 때 기본 스킨 꼈을 때도 조금 아쉽네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부분도 변하긴 하네요. 황금 무기로 심지어 해적이랑도 황금이 안 어울리네. 이거는 어울리는 게 없어 황금 무기가. 패스. 브리기테 또 아, 역시 새로 나온 영웅이라 도배됐는데. 오, 야, 황금 방패는 괜찮은데? 황금 방패는 이쁘네. 오, 야, 요거 멋있다. 표기 사냥꾼 황금 방패. 방패 여전사 황금 방패. 오, 경급 황금 방패. 오, 정비사 황금 방패. 야, 뭐야? 이거 알았어요, 여러분들? 정비사 황금 방패 앞에 톱니바퀴 움직이는 거? 알았어요? 또 나만 몰랐어? 아, 근데 좀 안 어울린다. 방패만 놓고 봤을 땐 괜찮은데 혹시 브리기테님 방패만 좀 팔면 안 될까요? 단품으로? 안 돼. 네, 안 된답니다. 세트로 판다고 합니다. 다음 아나 갑니다. 아, 아나 황금 무기 또 이쁘게 빠졌어요. 수면총도 괜찮아. 과연 스킨 꼈을 때 not bad. 지휘가 나 말이 not bad. not bad. 파라오 not bad. 아, 탈 스킨을 껴봐야지. 아, 탈 스킨 황금은 또 괜찮네. 아, 역시 한국이 한국 것이 최고요. 마지막으로 제냐타. 제냐타가 좀 이번에 무기 이펙트가 많이 바뀌었는데 황금 구슬. 이게 황금이야? 이게 황금이야? 기존 무기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왜? 기존 제냐타 무기가 오버워치 1에서는 아, 잠깐만, 이게 오버워치 1에서의 황금 무기거든요 제냐타? 지금 이거 보고 계신 건 오버워치 2의 기본 스킨이고요. 똑같은데? 네, 오버워치 2로 넘어와야 하는 이유. 제냐타 황금 무기가 공짜? 아, 이거네. 아, 죄송합니다. 잘못 보여줬네. 고멘. 이게 원래 기본 스킨의 모습이고 이게 오버워치 1 제냐타 황금 무기예요. 아, 야, 이교도 황금 무기 이쁘다. 젠낙지도 이쁘다. 제냐타 황금 무기가 의외로 꿀인데요? 기본 스킨 빼고 다 이뻐. 와, 황금 모드 무친. 그쵸, 제냐타 황금 무기가 기본 스킨 빼고 다 이뻐. 강속구 제갈량도 이쁘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33명의 영웅 봤는데 최고의 후보에는 룸피스트, 다리아, 애쉬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 이거는 애쉬야. 그쵸 여러분들, 반박불가 애쉬야. 황금무기 너무 찰떡이었어. 그니까 황금무기 그래 위도우 너도 이쁘다 이거. 근데 밥이 사기다. 아, 사교계부터 시작해서 기본 스킨도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스킨들도 너무 잘 어울렸고요. 다양성도 보증되어 있어. 픽률도 준수해. 그리고 이쁘다. 기본 스킨도 괜찮다 라는 점 때문에 최고가 됐고요. 최악은 뭐
이 친구죠. 황금 무기 꼈게요 안 꼈게요.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오버워치 2 베타에서 새롭게 조금 디자인되고 있는, 아직 과정이겠죠, 그 과정에서의 황금 무기들 한번 관찰해봤고요. 어디까지나 재미삼아 뽑아본 컨텐츠이니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나아였으니까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이거 봐.